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 그 역사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그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어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세요. 부활의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이 실존적 이 부활을 믿는 내 삶 속에 이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존적 부활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과 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이 만일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 불이익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그런 수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렇게 헌신해서 어려움을 겪고 순교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헛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부활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에 시험과 환란이 많은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뚜렷하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첫째,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죠? 이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제 주일날 그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좀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온 거죠. 절망.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로마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을 해 주실, 해방을 시켜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바랬다는 거죠.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장사된 걸 보고 나서 너무 허탈한 거예요. 절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죠. 그때 이 절망에 빠졌던 마리아가 이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게 낙심에 차서 서로 이야기하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누가 보면 24장 52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부활의 승리는 절망의 승리예요. 절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부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근심하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 정말 부활의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침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을 집례했어요. 우리 그룹 버틴의 그룹장으로 섬기는 이영국 집사님, 이명호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이제 22살밖에 안 된 정말 그 귀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픔에 잠긴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가정은 정말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광고 시간에 우리 영국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정말 확실하게 천국에 갔고, 그리고 그 우리 재성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꼭 예수 믿고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만일 부활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재성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친구로서 우리 재성이가 원하는 걸 거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황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온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하지 못한 신앙생활 우리 온 가족들이 또 그 형이 우리 동생 하지 못한 그 주의 일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온 가족이 정말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이 세상뿐이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들여다본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만 찾았지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통곡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뭔가 원했던 것이 안 되면, 이 세상의 것이 뭔가 손에 잡혀지지 않냐면, 잡혀졌던 것이 잃어버리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신앙이 왜 무너졌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신앙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신앙이 살아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신앙도 함께 죽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뭐 신앙생활 좀 잘하는가,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 정말 어이없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에 함께 신앙도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는데 그때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 못자국 난 손 만져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덤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 이 불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신에 가득 차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에서 확신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막 기뻐하는 거죠. 승리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바로 불의에 대해서 의가 승리한 거죠. 지금도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것을 믿는 정신 나간 목사도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서명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도대체. 예. 진짜 정신 나갔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예?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협의에서 교회 이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불의에 대해서 정말 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사는 거 아니냐. 예. 불의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만이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세상 없이 뭐라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아멘. 네.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바뀔 수 있다는 여러분 확신입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 그 잠겼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장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계속해서 시신만 찾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도 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로 착각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신만 찾고 있는 이런 마리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고 장사된 것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이들의 부활신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냥 끝이야.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결국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 못한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감격이 그에게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막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고 불신에서 확신으로 일어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